예, 제 6장입니다. 6장은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inference for single proportion이고 chi-square까지 공부를 쭉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먼저 섹션 1을 볼까요? 섹션 1은 우리 2장 이전에 5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복습입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제가 있느냐니까 826명의 payday loan borrower,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payday loan은 다음 달 월급 타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payday loan borrower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신용카드의 시초입니다. 지금의 신용카드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기원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826명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터레스트라든가 뭐 레귤레이션과 뭐 등등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70%의 응답자들, 826명 중에서 70%의 응답자들이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신용카드 회사죠.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지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피헷, 샘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population, 아니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샘플의 프로포션입니다. 70%.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뭐 다른 건 딴 건 없어요.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니까 success failure condition입니다. success failure condition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값. 그죠? 요 값과 요 값이 숫자 1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크죠. 둘 다 크니까 success failure condition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경우에만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곡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외에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이전에 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전 그러니까 5장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hypothesis test를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거죠. 뭐냐니까 borrower,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regulation 규제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하는거나, 그죠?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hypothesis를 구성을 해라. 이 무슨 말인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OR 해가지고 majority가 support하거나 혹은 majority가 opposition하거나 한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는 50%가 majority와 minority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50% 이상이면 majority고 이하면 minority잖아요. 그런데 50%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50%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둘 다에 걸리지 않으려면 딱 50%여야만 돼요. 그래서 H0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H0는 50%인 0.50. 그러니까 population의 proportion이 0.50이다. 이게 H0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H-alternativ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딱 요 단어들 때문이에요. 이 단어들과 요런 식을 상관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이퍼시스를 구성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예제가 나와있죠. 어떤 예제가 나와있느냐 하니까 826명의 그 대출자들을 뽑아서 샘플로 해서 랜덤하게 조사했더니 51%가 찬성을 하더라. 그럼 51%가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하이퍼시스에서 이 중에서 H0을 우리가 리젝트 할 것인가 혹은 failed to reject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요 결과로서.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거북이잖아요. 거북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토끼를 써서 계산할 거예요. 그죠? 토끼는 0.5입니다. 토끼는 얘가 토끼예요. 얘가 토끼. 그리고 실제 샘플로부터 우리가 조사한, 획득한 데이터는 거북이들입니다. 전부 다. 이게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다. 10000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10000번을 거쳐서 했으면 10000개의, 10000마리의 거북이가 만들어져요. 그죠? 일단 거북이를 쓰지 않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통해서 SE가 0.017이었죠. 0.017은 Z 밸류를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0.59가 됩니다. 그죠?
0.59가 나왔으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컨피던스 인터벌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죠? 컨피던스 인터벌, 컨피던스 인터벌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리젝트냐, 페일드 투 리젝트냐, 리젝트 or 페일드 투 리젝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p밸류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었죠. p밸류.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방식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방식이죠.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p밸류를 쓴다고 하니까 이건 잊어먹어버린, 이게 개념적으로는 더 쉬운데 이걸 써서 할 수도 있고 이걸 써서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해보죠. 그럼 둘 다 해볼 텐데 일단 p밸류부터 해볼까요? p밸류 만약 95%의 신뢰 수준이라 그런다면 알파 값은 어떻게 되나요? 알파 값은 0.05, 그죠? 0.05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p밸류를 구해서 이게 0.05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05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리젝트 하는 거고, 0.05보다 크면은 페일드 툴 리젝트 됩니다. 그렇죠? 페일드 툴 리젝트는 두날 리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5보다 큰지 작은지 p 값을 구해 보는데, p 값을 구하는 방식은 일단 z 값을 구해서 0.59가 나왔죠. z 값, z 테이블에서 0.59가 있는 곳을 찾아서 0.59를 보시면은 0.72 이사예요. 72.24%입니다. 그죠? 그럼 72.24%를 먼저 1에서 72.24%를 빼고, 그 뺀 값이 이 값이죠. 이 값을 다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니까 요 값이 나오잖아요.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값은 어디 있나요? 요 값은 요 값을 한참 지나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을 한 번만 딱 더 그려볼게요. 한 번만 더 그리겠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자, 요런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제로예요.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이제 1입니다. 그죠? 여기가 뭐 0.5가 되나요? 예,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0.5가 되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p밸류예요. p밸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리젝션, 그러니까 요만큼을 억셉트 하겠다. 요게 예를 들어서 뭐 90%일 수도 있고 95%일 수도 있고, 95%라고 한다면 알파는 알파가 이퀄 0.05가 됩니다. 0.05가 되면 알파가 0.05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0에서부터 0.025까지죠. 여기 그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0.975부터 1까지가 여기 들어가시죠. 그죠? 이 두 개가 합친 값이 알파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크기가 얘도 0.025고 얘도 0.02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p벨 알파 값은 0.05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 우리가 구한 값이 여기에 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라인이 요 라인에 와 있더라는 거죠. 요 라인. 혹은 요 라인이 뭐 0.4점 되겠나요? 0.35점 되겠네. 0.35 만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값이 샘플에서 구한 값이 0.35란 말이에요. 그런데 95%라 그러면은 알파 값은 0.05가 되죠. 그죠? 그럼 0.05가 0.35, 이 두 개를 수로 비교를 해보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보는데 그냥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곱하기 2를 해서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왜냐니까 이걸 곱하기 2를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는 0.35와 비교해야 될 거는 0.025, 025와 얘와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얘와 비교하지 않고 얘와 비교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값을 대신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온 값,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리젝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when one or more conditions aren't met 해서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샘플 수가 모자랄 때,
그러니까 NP, N 곱하기 P 값이 10이 되지 않는 경우, 1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크로퍼 피어슨 인터벌이라고 해서 이건 고급 통계학에서 다루는 건데 그거는 통계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6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섹션 1에서는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방식,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